아, 아침 식사 많이 했어요? 얼굴 봐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니까 폐결절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그래, 폐결절이 이런 병들이 왜 오는지 우리 인체 생리 구조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천사회주법이라고 해서 모든 진태가 다 완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 생리 이치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폐에서 대량 증식이 되고 그 증식된 바이러스의 배설물이 강산입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양이 많으면 강살 배출 양이 많고 바이러스 숫자가 적으면 강산 배출 양이 적어지겠죠.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폐 조직이 우리가 백이 정상이라고 볼 때 약 30%까지 노가 없어진 것은 폐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준다면 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정상 설계 도면대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이 폐를 포함해서 인체 모든 조직이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폐 속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바이러스의 배설물인 강산이 폐 조직을 이렇게 녹여 들어가고 있어요. 이 녹는 과정에서 많은 말초 모세혈관들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어요.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돼서 그 응고된 혈전이 폐 말초 모세혈관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폐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예,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보면 폐결핵을 한번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은 결핵이 치료되고 10년이 지나도 사진을 찍어보면 그 결핵을 알았던 흔적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핵을 알았던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로 그 자욱이 남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가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세포 한 마리의 평균 수명은 약 80일입니다. 우리 인체가 정상이라면 세포가 80일을 살면 사람의 자식을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노가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이 노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것이 수면세포고 이 수면세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발 뒤꿈치의 굳은 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폐 내부 조직들이 뒤꿈치 굳은 살처럼 표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호흡을 통해서 폐 속에다 공기를 집어넣어도 혈액 안으로 끓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숨을 쉴 때 공기를 폐 안으로 집어넣어도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혈액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한다. 폐포가 막히기 때문에 폐포가 막히면 공기를 끌어들이지 못한다. 산소를. 네. 그럼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체는 산소를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돼요. 또 심장이 빨리 뛰기 위해서는 심장이 피를 땡기면 빨리 쭉 따라와줘야 되고 또 앞으로 당겨왔으면 뒤로 이제 앞으로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 바이러스 진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의 부작용으로 몸에 엄청난 혈전 어혈이 만들어져서 많은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피를 땡겨도 딸려오지 않으면 심장의 심실은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겠죠? 심장의 심실, 혈액이 모여있는 그 심실이 이렇게 쪼그라든다. 피를 땡겨도 안 딸려오면 심실이 쪼그라드는 병변이 올 수가 있고 또 피를 품는데 앞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심실이 팽창될 수가 있죠. 이건 심장 비대.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당길 때 딸려오지 않으면 한쪽은 심실이 쪼그라들고 앞으로 품을 때 안 나가면 심실이 부풀어 오른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한 힘을 쓰다가 이제 근육이 파괴되고 피가 돌지 못하면 심장 근육세포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근육세포가 녹으면 병명이 뭘까요? 심근염.
근육세포는 무엇이 녹였을까요? 근육세포는 무엇이 녹였겠느냐? 근육세포는 어떤 물질이 녹였겠느냐? 강산의 산화작용이. 폐포는 무엇이 녹였을까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우리가 뇌에 염증이 있다. 무엇이 녹였을까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러면 무릎에 무릎 연골이 녹았다. 어떤 물질이 녹였을까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인체 모든 염증은 강산이 원인 물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강산을 해독하는 식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네,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뇌혈관이 막혔던 심장의 말초구세혈관이 막혀있던 네, 폐조직의 말초구세혈관이 막혀있던 청명이는 모든 걸 동시에 뚫는다. 네, 그래서 이 효능이 말초구세혈관을 뚫린 데는 다 복원이 가능하고 뚫리지 않은 곳은 복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머릿속에다 이렇게 딱 숙지를 하게 되면은 청명인이 얼마나 우리 양리작용에 소중한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층 생리학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인체 어느 부위에 일어나는 염증도 원인 제공 물질은 강산이다. 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을 끌어 모으는 것이 바로 복수가 차는 거다. 여러분들, 뇌수중이라고 하는 병 알아요? 뇌 속에 물이 차는 거. 네. 이게 현대과학으로 보면 죽음 직전에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뇌에 물이 찬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게요. 뇌에서 물이 차는 거. 배에서 물이 차는 거. 관절에서 물이 차는 거. 원인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원인은 동일하다. 예. 그러면 어느 부위도 산도만 떨어뜨려주면 물은 저절로 빠진다.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이 무릎에 물이 차다 소리를 종종 들을 겁니다. 네. 이거 물 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혈만 나와준다 그러면 물은 어혈 나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물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인체 구조는 산도가 높으면
그 높은 산의 산돌을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들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끌어들인 수분을 다시 밀어내는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강산 혈지를 해독하는 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심천활로 강산을 해독해버리는 방법. 피의 유속을 말초무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떼내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하는 방법. 자, 무릎에 물이 찼는데 심천활을 먹으면서 관절염을 사회를 했어요. 어혈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물이 싹 빠졌어요. 이런 치료 효능이 뇌수종과 관절염에 물이 차는 게 치료 효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걸 병명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수없이 머릿속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비유법을 들어볼게요. 발톱무좀도 있고, 발톱무좀. 발톱이 이렇게 다 부서져 들어가는 발톱무좀. 무좀. 이렇게 손톱에, 발톱에 이렇게 보면 요것이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부서져 들어가는 병을 발톱무좀이라고 그래. 발가락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이건 일반 무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외형상에 보면 발톱 무좀부가 발가락 사이의 무좀이 다른 병으로 보여요. 그러면 전혀 다른 병인데 26, 27을 빼주면 발가락 무좀도 치료가 되고 또 발톱 무좀도 치료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외형상 각자 다른 병으로 보여도 결국은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 어느 부위로 피가 못 돌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의 강도는 높아지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혈액 속의 여러 성분 중에서 응고 물질이 달라진다. 사실 이 문제가 사실 난해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혈액 속에는 천 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어요. 근데 천 가지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을 모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머리카락도 만들어질 수 있고 뼈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힘줄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인체 모든 조직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보세요. 각 물질들을
변형을 시킬 때 산의 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 해야 되겠죠? 네. 여러 성분 중에 이것이 액체가 고체화되는 그 산의 강도는 전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점 정리를 해주면 이제 우리 몸이 어떤 혹이 생길 때 맨 먼저 1차적으로 생기는 게 모록이다. 네. 그럼 혹 속에 물이 차면 우리가 1단계로 모록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 그 물 속에 지방 단백질이 들어가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액체가 고체화되면 우리가 이거를 비지종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 모록 내부에 지방 단백질, 철분, 석회질, 칼슘 이런 물질과 혼합돼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섬유종 혹이 된다. 이 혹에서 산도가 더 높아져 버리면 산도가 높아지면 지방 단백질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이런 물질이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진단할까요? 혈석, 담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응고된 물질 속에 어떤 성분이 응고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병명은 현대화학으로 나누면 수없이 나눌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 인체에 이런 흙들이 생겼다고 할 때 수술로 잘라내는 의술은 현재 존재합니다. 이걸 녹여서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의술이 현대화학에 있을까요? 제가 실화를 얘기해 줄게요. 이 환자가 목 뒤에는, 여기 목 뒤에는 혹들이, 혹이 한 13cm가 있고, 몸 전체에 이렇게 군데군데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 요 정도 되는 딱딱한 이렇게 혹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뚜렷한 병으로 안 나와요. 뚜렷한 병명이 없어. 근데 본인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기 막 혹이 한 30개가 넘는 혹이 생기고 가스로 자꾸 커지는데 이때 혹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뭘까요? 굳이 병명을 붙이자면 이게 지방종입니다. 지방종. 우리 인체 모든 생명체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걸 해결하는 깨우침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 인체 어느 부위에 지방종이 생긴다고 해도 그 원인 그 원인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들이 먹어치우지 못한 영양분이 혈액에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진단합니다. 고지혈증으로 혈액이 뻑뻑하면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혈액 속에 넘치는 영양분을 그대로 놔두면 혈관이 막혀서 우리 몸의 생명체들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봐야 되죠. 그럼 알면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때 취하는 행동이 뭐냐? 그 액체인 지방 단백질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거기가 어디냐? 임파구라고 그러죠. 임파구. 임파구. 소변 통로. 소변 통로인 임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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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액체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고체가 된 게 바로 우리가 지방 덩어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것이 커져서 그 작은 혹들이 커져서 여기저기 혹이 생기는 게 바로 지방종이다. 지방종. 네. 근데 이런 지방종이, 지방종 형태가 전립선에서 발생하면 전립선 비대. 근데 이 환자가 한 11개월 정도 이제 사혈하고 왔는데,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 11개월 만에 찾아왔다, 본사에. 몸속에 있는 지방종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라진 거는 쉽게 재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은 금 20년 정도는 재발 안 합니다. 근데 현대학에서 바라보면 이건 지방 덩어리지 병이라고도 진단할 수도 없고, 그 지방 덩어리를 우리가 수술로서 잘라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심장 생리학에는 어떤 개념이냐? 혈액 속에 산소가 왜 부족했을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 신장. 근데, 혹 속에 지방 단백질이
왜 구체화 됐을까요? 중산의 화학 반응 때문에. 중산의 밀도는 왜 높아졌을까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인체 모든 혹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발생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세요. 인체 어떤 혹이라도 설령 그게 암이라고 할지라도 그 혹을 떼어냈다고 해서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는 효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또 혹이 생긴 그 주변에 말초 모세혈관이 뚫리는 효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 효능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식기에 혹이 생겨도 두 번, 세 번을 떼내도 자꾸 그놈을 반복적으로 혹이 생기니까 자궁을 통째로 드러내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죠. 생식기에, 예, 생식기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래요. 내가 설명하는 건. 인체 어느 부위에 혹이 생겨도 원인은 동일하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근데 어떤 혹이 생기더라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인데, 신장과 간 기능은 회복시키지 않고, 혹만 떼어낸다고 해서,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반도라는 거예요. 네, 가능성 없지요. 특히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짜증이 나서 강의하는 내용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이요. 생식기에 혹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혹을 수술로서 떼어내죠. 근데 99% 다시 또 생겨요. 그러면 두 번 떼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자궁을 통째로 드러내죠. 그러면 처음에 혹이 클 때, 혹을 떼어내고, 29, 51, 14, 8번, 여기를 사열해주면, 혹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없어요. 제가 오늘 강의 주제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내용인데, 여기 와서 한국의 시점을 처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현실을 처음 들은 내용이 있다. 지금 이 한국 국민들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외모, 한국 국민들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게 40대 이전에 젊은 애들이 탈모증이 아주 심하답니다. 그 젊어서
머리가 빠지면 장가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대머리는 꺼리고 시집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성한테 엄청 스트레스겠죠. 근데 탈모 치료제를 먹으면 머리가 상당 부분 빠지는 것도 예방되고 머리가 다시 상당 부분 많이 자란대요. 근데 그 부작용이 뭐냐? 머리는 다시 나는데 양기가 떨어진답니다. 성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기능 능력.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성기능 저하가 건강에 소중할까요? 탈모증이 건강에 더 소중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기능이 떨어지는 게 내가 받아들이기가 쉬우냐, 머리 빠지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냐, 이걸 지금 반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빠지면 장가를 못 가겠고, 근데 또 마누라를 얻었는데 성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도 약을, 탈모제를 먹는답니다.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자.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내 시각으로 보면 왜 이 멍청한 짓을 할까요? 머리가 왜 빠질까요? 목은, 머리뿌리가 녹아서. 목은, 머리뿌리. 머리뿌리가 녹았기 때문에. 머리뿌리는 왜 녹았을까요? 강산의 산화작용. 두피의 산도는 왜 높아졌을까요?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져서. 피는 왜 못 돌았을까요? 두피의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서. 말초모세혈관은 왜 막혔을까요? 혈전 어혈 때문에. 혈전 어혈은 왜 생겼을까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럼 8번을 빼주고 9번, 1번, 17번을 빼주면 머리가 다시 나고 탈모가 중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40대 이전이라고 하면 탈모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이 멍청하면 약도 없어요. 인간이 멍청한 거는 약도 없다. 아, 멍청한 건 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지. 우리 인체를 생리 구조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탈모 증세 같은 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체의 모든 질병들이 현대학에서 바라보면은 아무리 해도 이게 완치가 안 되니까 의술은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런 고정관념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이 학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사용하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이 치료 방법들의 효능이 이 말초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소멸시키는 약물 기능이 있었을까요?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없었죠? 그러면 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두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재생 부분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머리의 모근이든 폐 모든 세포든 심장의 모든 세포든 한 30% 정도가 망가지고 없어도 그 나머지 세포들에게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인체 어느 부위도 복원하는 기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오는 병이라고 치료가 안 되고 머리에서 오는 병이라고 치료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인체는 오염된 강산을 해독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막혀있는 말초노혈관을 뚫어둔 다음에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이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저도 이 복원 능력에 대해서 참 깜짝 놀라거든요. 이 복원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한쪽 눈이 이렇게 내려 감겨가지고 40년 동안 자기 얼굴을 안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아마 그런 내용이 여러 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 수술을 하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 감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를 사혈을 해서 눈꺼풀이 올라갈 수 있냐. 그래서 사혈하면 그래 가능성은 있다. 이래서 사혈을 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눈꺼풀이 내려 눈을 전체를 이렇게 감고 있으면 시력은 보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전 실명이죠. 100%. 본인도 그 시력이 회복될까라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나한테 눈꺼풀만 얘기하지 눈이 실명되는 분이 나한테 표현도 안 했어요. 그래 본인이 하는 얘기가 눈꺼풀이 내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눈에 그 까만 동자 있죠. 시간이 줄을수록 자꾸 이렇게 적어지더래요. 그래 파달 크기 정도로 점만 하나 까만 점만 이렇게 딱 남아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실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을 치료하기 위해 아니고 눈꺼풀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2년을 사회를 하고요.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그 까만 점이 차츰차츰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력이 조금 돌아와요. 그러더니 지금 현재는 먼저 보이던 눈보다 새로 회복된 눈이 시력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도수를 대충 계산해보면 적어도 한 50년 동안 시력이 완전히 잃었던 눈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도 그래 본인이 회복됐다고 하길래 그랬어요. 이건 의술이 아니고 당신 복이다. 그래 지난번에 정기 모임할 때 그 당사자가 모임할 때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 딸내미는 자폐증이고 자기는 얼굴이 새카맣고 입이 돌아가 있고 거기다 한쪽 눈은 내려 깔고 실명되어 있고 애들이 보면 놀래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입도 다시 돌아왔고 눈꺼풀도 다시 올라갔고 까만 얼굴이 다시 휘어졌고 이제 젊은 애들을 안아줘도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몸이 안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 이 환자가 완치된 지가 한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유튜브에 보면 항상 그러거든요. 이게 한번 치유가 되면 적어도 20년 정도는 유지해야 정상이다. 20년 후에 지금 뺀 자리 똑같이 한번 빼주면 또 2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제가 이 내용이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15년밖에 안 됐어. 자기가 치료가 된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옛날 증세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지금 현재 아픈 데 하나도 없대요. 이 사회를 하고는 감기 한 것도 걸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예방 사회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처방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천 생리학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성인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입니다. 그래 해마다 벼농사를 지면은 쌀을 우리 집에 이렇게 보내 오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도 이걸 배워 갖고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못 한다고 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폐가 여러분들이 이제 폐가 많이 녹았냐 적게 녹았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속도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폐에서 오는 증세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폐백색증, 폐결절, 또 폐렴, 또 그 밖에 다른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각기 다른 병일까요? 그쪽으로 피가 못돈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 시간 차이일까요? 피가 묻던 시간 차이, 산의 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던 예방을 하던 5번, 32번, 4번, 18번 여기를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해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 8번까지 빼서 완벽한 치료를 하고 저는 어떤 질환도 얘기합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병을 끝까지 매달리는 것도 어리숙한 거다. 또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한 3개월 정도 사회를 해봐서 치료 효능이 나타나면 한 1년 6개월 정도 사회를 하면은 폐 모든 질환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우리 방법으로 치료하면은 치료가 되면은 폐의 흉터가 남아야 될까요? 안 남아야 될까요? 정답은 안 남아야 됩니다. 왜냐? 병들고 노후세포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는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대신한다면 흉터가 안 남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몸에 사열침으로 1000번 만번 찌르고 1000번 만번을 찔러도 어혈이 빠져나온 사람은 흉터가 남던가요 안 남던가요? 안 남죠? 왜냐면 우리 인체는 영원히 사는 세포는 없어요. 80일을 살면 건강한 자식세포로 남겨놓고 병들고 노후세포는 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치유가 됐다면 흉터가 안 남는 게 정상이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한 10분 있었다가 다시 들어올게요.